서해안 수라상 주제로 펼쳐진 제1회 브랜뉴 요리왕. 기본 베이스는 해물 된장찌개 두고 있지만 예. 해물탕 같은 매운탕 같기도 하고 같이 밥에 이렇게 비벼서 드셔보세요. 그래야만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브랜뉴 식구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 축제장을 표현하는 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. 브랜뉴 잔치입니다. 브랜뉴 잔치. 이게 점점 단계가 갈수록 맛있어요. 약간 중국풍. 코스 요리인데 맨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돋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파스타로 뭔가 면을 들어가서 이렇게 배를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단백질과 모든 건강식품이 다 첨가돼 있는 뱀. 뱀. 이름도 없어. 이건 새로운 창조물이야. 창조물. 야, 좋았다. 제목이 있어요. 불협화음. 얼핏 보면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. 먹다 보면 어울리는. 저희는 이제 시식평만 할 수 있고 그렇죠. 최종 결정은 이제 먹부장이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다 하는 겁니다. 예, 예. 예, 우리 같이 뭐 맛을 보고 하도록. 저는 아까 이 부친데 두부전이 그렇게 맛있어요.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잔치가 그냥 벌어지죠. 두부. 여기 두부랑 예, 호박만 호박, 있는 거예요? 애호박전입니다. 예. 이 정도 먹으면 충분히 맛을 봤겠지? 이 팀의 음식 이름을 알겠어요. 애미야 짜다. 애미야 짜다. 애미야 고기 짜다. 애미야. 아, 그러니까 밥 반찬입니다. 예예, 예, 밥 반찬입니다. 근데 이게 아, 단점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. 자 이제 아니라 찌개니까. 우리 그리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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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순서가 있습니다.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걸요? 안 나오는데. 원래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바로 아 할 수가 없어요. 쇼크 상태입니다. 너무 맛있어서. 욕한 거 욕한 거예요? 아 저것만 봐도 갑자기 매운 게 들어가가지고 예. 와, 야. 집으로 하세요. 새우의 껍데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. 아 그 껍데기. 네. 그 당첨입니다. 당첨. 30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완벽하게 잘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먹부장의 맛평가는 그리팀이냐, 나대표팀이냐. 최종 우수팀이죠. 저의 미각을 감동시킨 최고 우수팀은 바로! 끝난다. 양팀 다 맛있었고요. 양팀 다 좋았지만 요 한 가지 점이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. 모든 팀원이 협심해서 음식을 만든 그리팀의 맛으로 따지자면 이 마지막 이 돼지고기 맛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는 맞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다른 거는 여기도 아, 마찬가지로 맛있었어요. 형이 다 썰어가지고 자꾸 아니 진짜 무슨 맛인지 약간 잘 피신다니까? 아니 내가 정말 이기고 싶더라고요. 아, 알았어. 자 이제 우승팀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우승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. 자 아마 나눠 갖지 못하실 거예요. 특별히 조문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.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스페셜 한정판 유민상 얼굴 스마트폰 케이스. 이 순간 딱이야. 이 채널.